2022년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12강 1번 어휘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 내신 공부니까 전체적인 단락 구조부터 보면 사실 첫 번째 문장을 통해 가지고 간단한 이제 배경 설정을 했어. 그 다음에 바로 이 단락에 있어서 주제를 드러냈다. 자, 보통 어휘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문장 아니면 그 다음 문장에서 거의 주제 또는 주제에 준하는 아주 중요한 소재가 제시를 되어지고 있다는 거 명심을 하고 그 아래쪽에는 바로 주제에 대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뭐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쭉 설명하고 있는 뭐 단락적으로는 그렇게 까다로운 지문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들어갈게. Emerging adulthood. Emerging adulthood 하면 막 등장하는 성인이니까 이제 막 성인이 성인 시기로 접어든 젊은이들을 뜻하는 거야. 그러한 젊은이 시기는 exploratory age. 바로 탐색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기 동안에 젊은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이냐? 다시 관계대명사지. Have long-lasting effect.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어디에? 그들 삶의 기회에 관하여 아주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좀 쉽게 얘기해서 그들 인생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시기. 바로 그 시기가 어떤 시기다? 막 이제 성인으로 진입한 그런 젊은이들의 시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성인으로 막 진입한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깔면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이제 나온다. 주요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구조조정이 뭐에 걸친? 지난 몇십 년에 걸친 그런 구조조정은 기여합니다. 뭐에? 바로 장기적 고용의 불안정성에 그리고 social positions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 있어서의 어떤 집단적인 불안감에 그리고 더 큰 경제적인 어떤 이직에 그러니까 전직이지 직업 바꾸 직장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 성인으로의 이행 시기에 자 성인으로 이행 시기가 뜻하는 게 뭐야? 바로 이게 emerging adulthood 시기에 그렇다는 거야. 자 지금 말이 조금 쭉쭉 길었는데 아주 간단한 얘기였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주요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이 일어났다는 거지. 이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젊은이들에게 장기적인 고용이 불안정해졌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서의 집단적으로 불안감을 일으켰다. 그리고 직업에 있어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 얘기야. 언제? 바로 성인으로 진입하는 시기, adult transition 시기. 이게 바로 이 단락의 주제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쭉 하는 거야 아래쪽에는. 그래서 to put those trends. 그러한 경향들을 더 구체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자 이렇게 그러한 경향들이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이야기니까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문장 넣기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 일단 첫 번째 그러한 경향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Prior generation 그 이전 세대들은 그러니까 지금 말고 이전 세대의 젊은이들은 were able to earn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더 이른 나이에 그러니까 젊은이 시기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대. 뭐에 비해서? 바로 어떤 인플레이션 되어진 그런 비용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그 비용이 인플레이션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지금 세대보다 예전 세대가 처음에 직장을 시작하는 처음에 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한 세대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다? 똑같은 직업을 더 유지할 수 있었겠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는 more이나 아니면 better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자 왜냐하면 아까 위에서 얘기했잖아. 요즘 세대에는 이직률이 더 많아졌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그 이전 세대의 사람들은 똑같은 직업을 더 많이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work their way up 하면 승진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 같은 회사 안에서 회사에 오랫동안 있으면 똑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차곡차곡 이렇게 승진할 수 있었다는 거지 이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직업을 더 빈번하게 바꿉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리고 only a small minority 오직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러니까 진입 시기의 성인들 바로 젊은이들이지 젊은이들의 오직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view 봅니다. 그들의 현재 직장을 뭐로써? A viable 밑에 나와있지?
원래 뭐 실행 가능한 뭐 이런 뜻인데 성공 가능한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의미지.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직업으로 써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젊은이들만 그렇게 본다는 것은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지금 직업을 평생 직업으로 생각 안 한다는 거지. 잠시 있다가 또 이제 바꿀 그런 직업으로 생각한다는 거다. 자, 근데 이것은 의미합니다. 뭐를? It takes longer. 그것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뭐가? 여기서 is은 가주어, 진주어지. 진주어는 to이야. 뭐가? 그 지위를 확보하는 것. 어떤 지위? 어떤 신뢰할 수 있게 임대료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지불하는, 그치?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지불하게 되는 그런 직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임대료를 내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좀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려면 예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그 기술, 그 다음에 이거는 PP 형용사다. 뭐에 있어서 요구되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어서 요구되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점점 더 기술적인 이런 사회에서 높은 어떤 자리에 대해서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기술들은 더 큰 수준의 어떤 인지적인 능력을 요구한다는 거지. 예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지적 능력을 요구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뭐에 대한? 바로 뭐에 대한 수요니? 더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습니다. 당연하겠지. 그러니까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면 예전보다 더 높은 인지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대. 그럼 인지적인 능력이 필요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더 많은 공부를 요구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다? 이제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는 거지. 자, 그래서 대학 학위 그리고 종종 더 발전된 학위들, 그러니까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런 것들이 더 종종 요구되어집니다. 바로 그 아주 초기 직장 자리에, 그러니까 이제 이 계급이 낮은 그런 직장에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이, 이런 학위들이 요구된다는 거야. 지금 뭐보다도 바로 이전 세대보다도. 그러니까 예전 세대에 비해 가지고 지금 세대들은 어떻다는 거야. 예전보다 돈을 덜 적게 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지? 같은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주 이직을 한다. 세 번째는,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현재 직업을 자신들이 장기적으로 가져갈 직업으로 생각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좀 뭐 임대료도 내고 주택담보대출도 낼 정도로 좀 안정적인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 예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예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그 인지 능력을 요구한다는 것. 그 얘기는 더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가 아래쪽에 나와 있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 단락에 있어서의 주제는 바로 이거잖아. 주요한 사회적, 경제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자, 어떻게 됐다? 장기적인 고용에 있어서 불안정성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도 집단적인 불안감이 형성됐고, 그리고 더 많이 직장을 옮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요게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였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뭐 이 단락 변형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주제라고 표시했던 부분에 기본적으로 우리 그 빈칸은 대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어휘 문제다 보니까 일단 주제 문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혹시 문장 넣기 대비한다고 하면 to put those trends, 이 부분을 이용한 문장 넣기.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빈칸 아니면 주제 문제로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